연애사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이준기 씨와 가수 박효신 씨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이달의 나눔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더 특별했던 자리, 지금 함께 하시죠. 사회 곳곳에 나눔 바이러스를 뿌린 20명의 나눔인들이 이달의 나눔인 시상식에서 복원 붙이고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진들의 관심 또한 무척이나 뜨거웠던 자리. 그도 그럴 것이 오랜만에 만난 두 명의 스타들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날렵한 턱선, 꽃미소의 소유자 이준기 씨. 이달의 나눔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장 이준기, 이하 내용이 좋습니다. 배우 이준기 씨는 영화 왕의 남자를 흥행 보너스를 전부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기부한 데다 광고 수익금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지난해 6.25 60주년 기념 뮤지컬 생명의 향에 출연 당시 국내외 팬들이 보낸 쌀을 참전용사와 결식아동을 위해 쾌척했습니다. 이준기 씨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수 박효신 씨.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주던 무대 위 모습과는 달리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박효신 씨는 지난해 무료로 장애인 콘서트를 열어 장애인 전용 400석을 기부했는데요. 창작 캐럴 수익금 또한 해외 아동을 위해 국제구호단에 전했다고요. 상장을 펼치며 환한 꽃미소를 보여준 이준기 씨. 반갑습니다.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상병 이준기입니다. 충성! 늠름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군복무 중이라 인사가 다소 따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정말로 사회 곳곳에서 정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신 훌륭하신 분들과 이렇게 한 자리 하게 돼서 사실 너무 영광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 자리에 선수탕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나 뭐 박효신 일병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큰 사랑을 정말 감사하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들을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께 전파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받는 국민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은 어떤 부분에서 또 친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전파를 하고 싶고 군복무 중에는 군생활 열심히 해서 또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좋은 배우로서 여러분들께 또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국방부 홍보지원대 일병 박효신 먼저 인사드립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앞에 이준기 상병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 역시도 사실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오늘도 해봤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한 일은 여러분들보다 정말 작은 일인데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요. 제가 지금까지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가슴속에 제일 소중하게 와닿는 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많은 분께 나눌 수 있도록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수 박효신이자 또 군인 박효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이준기 박효신 씨. 여유로워 보이는 상병 이준기 씨. 반대로 일병 박효신 씨는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이었는데요.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눔을 실천한 두 분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그마한 일이지만 치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군복무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 천사가 된 이준기 박효신 씨. 군 복무 성실히 수행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